과장은 이런 걸 해봐야지. 기독교 학교에서 그 대회 아니야. 여기가 지금 내가 보기에 굉장히 옛날에 저거 했을 텐데, 이게 지금 숙여쳐가지고 여기 묵으시는 거야. 여기에 묵으셨어, 원래. 그래서 성모님을 여기다 묵으셨거든. 근데 이게 지금 잠깐만 요쪽 스위치가 있어요. 불을 한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올리... 안 될 거다. 한번 해봐라. 더 올려봐라. 아, 이쪽이 안 들어오네. 안 들어온다. 저기 스위치 때문에 하면 안 될 거야. 아, 이거 하단. 안 된다. 안 돼. 안 들어오네. 그 고개를 부끄럽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토승모를 저 여기 계신 할머니를 여기 모셨었는데,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된 거야. 내가 여기에서 첫 100일이 다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기도하면서, 예. 예. 여기서 내가 떴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도를 했는데, 아주 절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랬더니 내 몸이 딱 해서 내가 여기 떠 있더라고. 나를 보더라고. 그게 유치이탈이라는 거예요. 네. 그걸 내가 여기서 실질을 해봤다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물이 이게 굉장히 지금 좋은데 엄청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이 물이 약수라서 예. 어떨 때 보면 이게 굉장히 따가워. 예. 그런 그, 이, 그 성분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약수가 되는데 이걸 먹고 병 고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지. 예. 그래서 이제 구보암이 그래서 유명하게 이름이 났었죠. 예. 그 밑에 이때 그 이쪽 종이 있었어요. 예. 그 종이 이제 거기에 여기에는 지금 음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종에는 예. 신상옥 씨하고 그 예. 이제 그 최은희 씨,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양 아들 있잖아요. 그 신상옥 감독 자식들이지. 예. 그 사람들까지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불타면서 다 없어졌지. 그래 좀 진짜... 방화로 추정하십니까? 아니면 아, 그때 그렇게 예. 방화였었죠. 그런데 어. 그게 우리 큰 스님이 이제 뭘 얘기를 하시기를 이 여기는 저 그 기도객이나 오는 절이 된다라고 하셨는 게 그 예언이 맞았다는 이렇게 보고 그 어른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한 거를 내가 이제 알았던 거죠. 그저께 예. 내가 딱 이 두자가 왜 두자를 만들자를 갖다 쓰는 그 북두 칠원 성군을 맨 위에다가 모셨느냐 예. 그 이유를 내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자기 집안의 그 할아버지인 총지 스님이 남궁 두 스님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전라도 분이거든요. 예. 근데 옛날에는 이제 조선대 명종 때 이분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조선조 초기이기 때문에 고려 때의 그 어떤 그 백성들 내지, 고려 분류 백성이죠. 예. 그 향촌에 있던 어떤 그런 세력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적어냈고, 동자국 그쪽 총지 스님이란 분이 스님이 대과에 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벼슬도 하시고 그랬다가 자기 애첩이 있는데 애첩하고 당질하고 둘이서 이제 그 애정 관계가 되니까 그걸 칼로 쏴 죽이고 도망을 가서 이제 총지 스님이 되는데 그게 어디 쌍계사라는 데 있잖아요. 예, 쌍계사에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충청도 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뭐 이런 그 지리산 쪽에 공부하시고 뭐 그런 흔적들이 나와요. 예. 그런데 그분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면 삼태사라고 하는 안동권 씨 그 시조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그 몇백 년을 사셨어요. 돌을 닦으셔서 그분한테 공부를 하셨고 재밌는 거는 권 씨들한테 그 데려가는 그 대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권 씨 분들이 그 천문에 밝은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개성 근처라든가 이제 이거 경기도 북도 임진강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그 권 씨들의 묘 속에서 석관에 천문도가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그런 선조들이 그런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지 생뚱밖에 나올 수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눈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옛날에 책들. 그러면 이제 그 권이라고 하는 그 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 증산의 그 외조부예요. 외가집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바로 이제 누구냐면 그분이 이제 재밌는 게 그 하매를 갖다가 취조를 한 거지. 그럼 그때 당시에 서양 사람을 갖다가 취조를 한다는 거는 전혀 생뚱맞게 무슨 그런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가서 못 합니다. 그래서 그 권중원가 뭐 그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갖다 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왕조 시대 때에도 있죠. 그런 눈 중에서 가전되어 온 어떤 그런 학맥들을 갖다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유교적인 것만 있다고 볼 수가 없고 이 절은 남학 계열의 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이 우리 그 남궁 스님이 큰 스님이 남궁 교수님이
그 지리산 쪽 거기에서 득도를 하셨는데 왜 거기서 공부를 하셨는가를 내가 몰랐는데 할아버지가 그쪽에 가서 이제 죽어하시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시고 해서 이 큰 스님이 아마 거기서 그런 것이 득도가 되지 않으셨나. 예.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에 있는데 햇빛이 들어오거든요. 원래 이걸 막았는데 천기 하림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천기 하림 된 거를 당신이 알고 계셨으면서도 이걸 막았어요. 왜냐 법당으로 쓰기 위해서. 예. 원래가 여기 이제 이렇게 천기가 하림되는 이런 데는 막지를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냐면 그 저쪽에 그 사성암이라는 데가 있는데 사성암 불을 보시면요. 앞뒤로 마주 뚫려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구멍을 잘 보시면 하늘에 있는 별이 다 들어와 보여요. 아, 그래서 예. 천기 하림이 막히는 데에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걸 잘 몰라서 무조건 꽉 막힌 그 법제 동굴에 가서 하는데 그 이쪽 유럽 쪽에도 보면요. 그리스나 이태리 쪽이나 이런 데 그다음에 동굴 아파 쪽 이런 데 가보면요. 거기에 기도 석굴 기도하는 데는 인공도를 인공 그 동굴을 뚫어도 위에 굴을 뚫어요. 예. 그래서 그 비둘기가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통로를 만드는데 예. 사실은 그 천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그 뭐냐 뭐 그 건축을 할 때 그 다 그런 것이 활용이 되는데 오늘은 뭐 여기에 대한 얘기만 주로 하니까 그걸로 그럼 판단하니까 내가 그런 얘기 나누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 예. 천기가 할인되는 것이 아마 그거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그 스님이 아마 이것도 아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계시는 분이 지금 계시는 분이 바로 후토승모예요. 네. 그 후토승모를 모시고 있는 데가 이 근방이 다 후토승모 원래 성지예요. 아하, 아마 몰랐을 거예요. 아, 몰랐습니다. 그 후토승모 성지라서 여기 가면은 지금 그 굿땅이 있는데 예. 굿땅에도 보면 큰 바위가 있고 그런데 그게 다 후토승모 관계가 있어서 이분이 그 생뚱맞게 후토승모를 모신 게 아니고 그 전서부터 이 근처가 다 그런 기도터기 때문에 이분이 모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있는 물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예. 아주 그 상당히 좋은 물인데 아마 여기 물은 아마 여기다가 한번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쪽으로 막 마시게 됩니다. 예. 여기서 보면 이 물이 여기 있는데 이 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야,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이제 용궁전을 이렇게 모셔놨는데 이 물이 이게 완전히 석관수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 사이로 놓아가지고 모이는 물이 있는데 이 물에 대한 거를 내가 이제 한번 예. 가서 보여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서울 시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궁터에 있습니다. 이런 게. 네. 그러니까 밑에서 솟아나는 어떤 그런 용천수가 있고 예. 석간수로 해서 들어오는 게 있고 네. 그다음번에 이제 바위 암벽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암벽 사이를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네. 물이 있는데 네. 그 일본에 가서 우리가 이제 기운의 신사라고 갔어요. 예. 그죠? 예. 이제 블로그에 올라놨습니다. 우리 이제 고박사랑 같이 가서 거기는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전라도에 신안에 가면 있습니다. 아 신안에? 아 신안에 가면 예. 있는데 그것도 내가 블로그에 올려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고 이런 암벽 사이로 해서 모이는데 이런 물들이 이 서울 인근에 있습니다. 네. 있어서 이런 데들이 그 기도터로도 옛날부터 많이 오셔서 활용을 했습니다. 자, 한번 절이나 한번 하죠. 네, 같이 그러면. 네. 하고. 아, 자. 이런 그 옥의 건은 그리고 이거 일본식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전에는 예. 교수님이 여기다가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노란 걸로 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럴 때 이걸 걸고 예. 이쪽에 이제 법복 같은 거죠. 아, 예, 예. 이거는 맞아. 제가 이제 동대에서 이제 법과 예. 나와 그 박사를 받은 다음에 이제 이걸 하나 이제 받은 건데 이게 이제 법사들이 이제 주로 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조계종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었었어요. 그래도 약식 그 법인데 요즘 그게 다 없애버리고 그냥 가사로 전통 가사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런 그 기도를 할 적에 그런 어떤 그 법회를 할 적에 이제 그때 쓰는 것이 이제 이거겠죠. 예. 예식용이라고 보시면 예, 예. 그 근원을 너무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원래 법도가 아니다 그러는데 법도라는 건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너무나 부태의연하게 자꾸 그런 걸 따지시는 분은 조금 답답한 분들이죠. 여기다 누가 이제 이렇게 뭐 부적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이 부적은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게 더 부적입니다. 이게 이런 게 더 부적인데 예, 이게 바로 우리 박상만 박사님. 예, 이게 운석이라는 건데 이것이 예. 운석 중에서도 이제 철운석이 있어요. 그리고 예. 이거는 예, 펠리사이트라고도 하고 여기는 네. 감남석이 있거든요. 네. 감남석이 있고 철분인데 이게 이제 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성 테스트를 이걸 했어요. 네. 자성을 하고 내가 이제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 바위 중에서 이 자성이 강한 바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가 네. 그런 거를 있었는데 옛날 큰 스님이 아마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당신은 뭐 이런 저걸 얘기를 하시는데 그 피 속에 철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분이 이렇게 피가 잘 흐르려면 그게 다 같이 이제 흘러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데에 약수물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머신으로서 그런 게 보충이 되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아마 철분이 모자라는 분들 내지 그런 데 아마 보충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유추를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내가 보니까 보기에 이제 이런 암반 속에서 이렇게 뭐 순수 자성이 강한 돌 있죠. 그 자성이 강한 돌이 있는데 그거는 생명체의 흔적이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증이라고 하면 되죠. 네. 그 반증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운석 속에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석을 갖다가 굉장히 우리가 중요히 여기는 것이고 서양의 이제 과학자들 중에서 이 운석을 타고 우리 인간이 그 외계에서 이제 와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제 퍼져 나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 뭐 너무 좀 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그건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우리가 더 이상 더 알 수가 있는 깨지는 거죠 지금 원리가 그러니까 그건 발전되고 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현재는 없어요 그리고 단정을 낼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는 오면서 이 방울이 원래는 이제 7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칠두령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청동기 시대 때 유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이제 그 일종의 좀 짝퉁으로 다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다가 그냥 이제 급한 김에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방울이라는 것이 하늘의 소리를 한데 그 난새라고 하는 새가 오면 이런 방울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오는 어떤 그런 그 옥황상제의 그 전령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빛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파장론이 나와요. 파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일종의 그 소리를 내므로써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두는 거고 뭐 이런 건데 네. 이게 이제 도가적인 어떤 그런 데서 나왔다고 예. 그러는데 도가 이전에 저는 그 무가 무속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가 무속을 갖다 너무나 그 서양 그 기독교적 서양 기독교 중에서도 미국식 기독교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은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네. 남방계에 있는 그 샤먼도 그렇고 남방계에 있는 무용을 보면 이걸 발에다 달아요. 네. 발에다 달아서 춤을 추면 네. 이 발의 소리가 막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 악령을 물리치기도 하고 네. 사람들의 어떤 그 답답한 마음 뭐 이런 거 카타르시스를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치유하는 그렇지 치유를 해주는 그러니까 사람이 꽉 막혀 있으면요 네, 그걸 뭘 풀어야 돼 네, 풀려면 어디 가서 뭐 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아, 이러한 어떤 대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 보면 이 개구리 목탁인데 이 개구리 목탁이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위에가 이렇게 그 긁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이 어디 가면 비슷한 게 있느냐 하면은 꼭 개구리 소리가 나요. 네, 그렇죠. 개구리 소리 납니다. 개구리 소리 납니다. 개구리 소리 납니다. 이게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특이하네. 해가지고 빗자락 모양으로 쓰는 게 있어요. 그게 종묘 제례하게 쓰는 게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하는 거가 있고 이제 그 방울을 찢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쓸어 마지막에 쓸어내는 거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있는 그 이 개구리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소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드럽고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편안한 마음도 오면서 목탁 속에 그렇죠 복을 불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아하. 일반적으로 쓰는 목탁 개념 있잖아요. 예. 그것이 원형이다 그렇게 너무 얘기하면 안 돼요. 아. 그것은 이것을 간단하게 만든 거고 이거는 예. 조금 더 그, 아.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그, 이 자연에 있는 물건하고 비슷하게 더 만들려고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하고 아, 또 소리 참 좋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이거는 이제 그 저쪽에서 쓰는 탱샤예요. 탱샤? 탱샤. 네팔 쪽. 아, 그 히말라야. 예. 그 탱샤인데 이거 소리가 탱샤가 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큐를 대면은 이게 더 안정 안정을 많이 시킵니다. 예, 이게. 근데 편안해지네요.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소리만 들어도 아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소리가 있죠, 이거에. 이거는 일종의 여기서밖에 파장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 원래는 이게 돌려서 소리도 내야 되고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예. 내가 보기엔 이 소리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저거는 밑에서부터 올려나오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때리면 아래 위 이거 다 이 사방 다 갑니다. 어. 오방불교라고 하는 것이 많이 퍼지겠는데 소리가 오방불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오대산 월정사 이쪽에 보면 오대산 신앙이요. 그것이 오방불교하고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자장율사께서 중국 유학을 하셔서 이제 우리 한반도로 도입이 되는데 거기에 그 중요한 것은 거기도 그분도 뭐를 쓰셨냐면 자성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성이 강한 어떤 그런 물질을 가지고 탑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토에 가면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잘 그 이해들을 못하는데 그게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사리를 갖다가 모신 게 아니라 어떻게 무덤같이 이렇게 된 데다가 그 앞에다가 빈 법당이고 뭐냐면 이 방석만 깔았어요. 네. 근데 그 방석을 까는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그 불교 방식이 아니라 지금도 야디지교라고 하는 데서는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방석을 높이 이렇게 올려놓고 부처님을 모시잖아요. 네네네네. 이런 거의 흔적은 원래 야디지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불교교가 아니에요. 예. 지금도 그 야디지교인들은 지금도 그런 데 와서 그 뭐 결혼하거나 뭐 이랬을 때 거기 그런 데가 다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저걸 해놨는데 지금 우리 방석을 많이 깔아놓잖아요. 예. 예. 원래 옛날에 어떤 저런 데 보면 옛날 거는 보면 전부 이제 그 지금 대표적인 게 고려 태조 왕건의 그 흉상이 있어요. 의자에 네. 앉아 있는 네, 네, 네. 청동으로 만든 게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의자에 앉아 있어요. 좌식을 안 했다고요. 그 좌식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어쩌면은 그런 야디지교의 흔적이다나 이렇게 보는데 아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그 조선 왕조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사찰을 이런 데로 산간으로 들어가면서 사찰들이 더 들어가면서 아마 그 한반도로다가 이제 흥류 구류시우 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저쪽으로 해서 동남아시아부터 저기 대만으로 해가지고 이 이쪽으로 한반도로 타고 일본으로 들어오는 해류가 있어요. 그걸 타고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 사람. 예. 그러니까 전혀 그런 사람의 영향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지금도 그 남해안 쪽이라든가 서해안 쪽이 있죠. 그쪽에 어떤 문화 유습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닮은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기저기 부분들이 책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를 제일 많이 모아서 책을 내신 분이 고 박영숙 교수님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 굉장히 그런 자료들을 많이 모으셨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이제 그분하고 몇 분 세미나도 만나고 그러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시바나 어르신이시더라고요. 아, 참 내가 그 일본에 그때 우리 고 박사랑 같이 갈 때 아니야. 그때 네.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아, 그 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근데 참 그것도 시절 인연이 안 돼서 전 네. 내가 이제 그런 복은 없나 봐요. 그래서 네. 나름대로 제가 이걸 찾고 있는 중인데 아마 여기도 뭐 그런 정보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땀을 좀 흘리고 왔는데 바람이 선선하게 또 바위 밑이라서 금세 땀이 다 식었습니다. 에어컨 틀어놓은 것처럼 아주 시원하고 여기는 좋습니다. 저기 그 천은 저기 이제 에어컨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보시면 붙잖아요. 여기 붙잖아요. 이렇게 붙는데 예. 여기 있는 그 운석 있잖아요. 운석이 예. 지금 붙는 곳이 있을 겁니다. 바위에. 예. 지금 내가 그걸 한번 테스트하려고 예. 오늘 뭐 찾지 못하겠죠. 그런데 예. 아마 이거를 제가 젊었을 때 같으면 이걸 뭐 구석구석 다니면서 제가 한번 해볼 텐데 예. 아마 이게 붙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칠성단이 있는 데 있죠. 예.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서 예. 거기에서 한번 이걸 테스트 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 몇이 한번 그렇지 않네 예.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일단은 예. 이제 철수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위로 한번 가봅시다.